안녕, 내 이름은 샤이나야. 나는 키가 177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52kg의 약간 마른 스타일이야. 황금빛색 살짝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깊고 파란 눈, 아주 밝은 미소에 하트 모양의 얼굴형을 갖고 있지. 나는 지금 내 과거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여성으로서 나를 바라봐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 그 누구도 나만큼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거든. 나와 함께 매우 인텔리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 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우정이든 사랑이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있어. 내가 너무 과거에 가슴 아픈 사랑을 해왔다고 해서 진실되고 애정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아. 이런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내 계정으로 연락을 줘. 기다릴게. 2012년 10월 12일 늦은 저녁 미국 켄터키주 하이랜드 하이츠 경찰서.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범인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어느 살인자들보다도 가장 특이하고 소름이 돋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파일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현재 모습과 소식을 전해주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2020년 샤이나 후버스 vs 켄터키주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항소서 전문을 입수 이 사건 전체를 분석하였고 서던 프라이 트루 크라임 팟캐스트의 172번 에피소드 1시간 분량 전체를 청취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 12일 저녁 8시 53분 미국 켄터키주 하이랜드 하이츠의 한 콘도. Tell me where the gun is right now. My gun is in the house. I laid it on the bookshelf. Where are you? I'm standing about 10 feet from his dead body. Okay, are you sure that he is dead? He's dead, ma'am. He's completely dead. Okay. And how long ago did you shoot him? I don't know, 15, 10 minutes or 3 minutes, not even that long. Like 10 or 15 minutes ago? Yeah. Okay, what's your name? My name is Shayna Michelle Huber. The officer's going to want me to stay on the line with you, so when they get there, they're going to want to know where that gun is, and we want you to get out safely too, okay? Okay, are they going to arrest me? Ma'am, I don't know what they'll do. We're going to send them out. I'm going to stay on the line with you, okay? I mean, I'm not a murderer, ma'am. I just killed him. What happened exactly? What happened? Ryan Boston. 라이언은 1982년 12월 30일생으로 켄터키주 포트 미첼에서 태어나 자라고 총 4남매 중 그는 장남이었고 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 살일 때 그의 부모는 이혼하고 엄마를 따라 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죠. 라이언은 어릴 때부터 새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둘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도 하죠. 그는 그렇게 아시아와 유럽의 큰 사업체를 갖고 있었던 새 아빠를 따라 필리핀에서 국제중학교와 스위스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미국으로 돌아와 인디애나 대학을 입학해 역사, 지리, 정치과학을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변호사였던 친할아버지 길을 따라서 2008년 놀던 켄터키 유니버시티의 살몬 체이스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2010년에는 켄터키주 변호사 시험 통과, 2011년에는 오하이오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정식적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죠. 그의 가족과 지인들,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는 그는 길거리만 지나가도 모두가 쳐다볼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약 190cm의 키에 매우 잘생긴 외모, 변호사라는 직업까지, 그와 데이트하고 싶었던 여자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까지 말하죠. 그러던 중 2011년 3월 20일 그의 나이 29일 때 20살이었던 샤이나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됩니다. 라이언의 친척 카리사의 친구였던 샤이나는 라이언의 집에서 약 130km 떨어진 렉싱턴에 위치한 켄터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아름다운 외모의 샤이나를 보고 먼저 페이스북 쪽지를 보낸 라이언의 첫 연락으로 그 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샤이나 미셸 후버스. 샤이나는 1991년 4월 8일생으로 켄터키 렉싱턴 출신입니다. 부모 모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매우 학구적이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죠. 그녀의 키는 177cm이고 학교에서도 예쁜 외모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샤이나는 켄터키주에 위치한 폴 로렌스 덤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켄터키 대학에 입학합니다. 샤이나는 상위 10%에 들었던 우수 학생으로 3년 만에 켄터키 대학을 졸업했고 상담학을 전공으로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샤이나는 재학 중 예술 쪽, 특히 노래에 엄청난 소질이 있어 켄터키 주지사배 음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입상해 대학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그녀의 IQ는 125로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라이언과 샤이나, 그 둘은 서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로도 볼 수 있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서로의 각자의 일도 있었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다였고 직접 만남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로 하며 연애를 지속합니다. 약 8개월 동안은 서로 불타올라 아주 멋진 연애를 했고 그 2시간이라는 물리적 거리도 그 둘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2011년 11월 그 둘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 둘의 성격 차이가 주로 원인이 되어 다투게 되었었는데 이때부터 약 5개월 동안 그 둘은 3번 정도를 만났다 이별했다를 반복합니다. 주로 헤어지면 그 관계를 붙이려는 시도는 대부분 샤이나가 먼저였죠. 그는 그녀에게 점점 관심을 잃습니다. 그러던 도중 라이언에게 샤이나는 하루에 약 100통에 가까운 전화와 문자 폭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샤이나는 라이언과의 관계 중 자신이 그에게 심한 집착을 하긴 했었다고 추후 인정합니다. 그녀는 만약 라이언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면 그에게 수백 통의 문자와 통화를 걸었었고 그가 답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혼자 문답을 했죠. 하루는 잠자고 있는 그의 모든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그의 몸과 얼굴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고 있었다고 그의 지인들이 추후 법원에서 진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는 또 그에게 말하지 않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정처 없이 근처를 배회하며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몰래 음식을 싸갖고 가 그의 오피스에 놓고 가기도 하죠. 이런 모든 일들이 말해주는 것은 그녀가 하루 왕복 4시간의 운전을 수도 없이 했다는 방증인 거였죠. 심지어 몰래 그의 집 키를 복사해 라이언의 허락 없이 그의 콘도로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켜고 페이스북과 SNS 전부를 수시로 체크했고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가 그와 연락하는 모든 여성들을 차단했고 연락처를 지웠으며 라이언이 그녀를 만나주지 않는 날에는 그를 모욕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고객인 것처럼 전화해 그의 비서에게 몰래 그에 대한 모욕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그는 라이언의 동정을 사기 위해 자신이 심장병에 걸렸다며 병원 기록을 위조해 그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이언은 진지하게 이때부터 그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제출하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켄터키주의 법령으로는 그의 경우가 접근 금지 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사건 두 달 전인 2012년 8월 달에는 라이언 자신의 콘도에 말없이 들어온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했지만 샤이나는 그 부탁을 거절하며 계속 그의 집에 남으려 했고 오히려 라이언이 그녀가 너무 무서워져 자신의 집을 떠나 자신의 친아버지의 집으로 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 12시 30분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아버지 제이는 라이언의 전 여자친구 샤이나라는 사람이 선을 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아버지 제이는 항상 라이언에게 그녀와 헤어지더라도 항상 그녀를 존중하고 상냥한 말투로 대하라 했고 라이언도 그 말에 수긍, 항상 그녀에게 화보다는 그녀의 입장에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샤이나는 자신의 친구이자 라이언의 치과 담당이었던 한 친구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가 라미네이트 하러 올 때면 제발 그의 일을 망가뜨려줘. 그래야 다른 여자애들을 못 만나지. 나는 라이언이 너무 싫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0일 전인 2012년 10월 2일에는 평소에 사격을 좋아했던 라이언을 따라 샤이나는 그와 함께 사격 연습장으로 향합니다. 실제 라이언의 집안 사진들을 보면 많은 권총과 총알들이 발견되는데 사격이 그의 평소 때의 취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둘은 서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이런 사격 연습장에서의 시간도 미국 커플들에게는 일종의 데이트인 거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날 사격 데이트 가기 전 아침에 샤이나는 자신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사격장으로 라이언이랑 데이트를 갈 건데 사격할 때 돌아서 그를 쏴서 죽이고 싶어. 그리고 마치 사고처럼 꾸미면 아무 일도 없겠지. 이 메시지를 본 친구는 당연히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그녀의 푸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샤이나에게 조심해, 사고 치면 안 돼 라고 보냈고 그녀는 친구에게 다시 알겠어, 한번 참아볼게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 모든 증거는 추후 재판에서 공개되죠. 이미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스토킹하고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 한 샤이나에게 지칠 대로 지친 라이언은 2012년 10월 4일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 또다시 그의 오피스로 말없이 찾아온 샤이나를 돌려보낸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는 그의 힘든 심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냥 이 거지 같은 도시를 몽땅 불태워버리고 모두 잿더미로 만드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겠어. 너무 힘들다. 그날의 타임라인. 지금부터의 타임라인은 실제 법정 문서에 적혀있는 각 입장들의 사견이 배제된 팩트만이 들어간 사건 순서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오전 9시 켄터키주 하이랜드 하이츠에 위치한 라이언의 콘도에서 라이언은 자신의 오피스로 출근합니다. 오후 4시 30분 샤이나는 자신의 엄마와 함께 렉싱턴에 있는 한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시작합니다. 오후 5시경 퇴근을 앞두고 라이언은 2012년 1월부터 페이스북으로 알고 지낸 2012년 미국 미스 오하이오 출신의 오드리와 데이트를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둘이 온라인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지는 약 9개월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날은 바로 오늘이 처음이었죠. 그 둘은 라이언의 오피스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그의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 라이언은 미안한 마음에 오드리의 집 근처였던 오하이오주의 밀포드의 한 작은 바에서 밤 9시 30분에 만나 데이트를 하자며 약속을 수정합니다. 오후 7시 29분 이미 라이언이 오드리와 오늘 첫 데이트를 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샤이나는 그에게 여느 때와 같이 혼자 문답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라이언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후 8시 20분 라이언은 퇴근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오드리와의 첫 번째 데이트를 위해 데이트 복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오후 8시 30분 샤이나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복사한 라이언의 집키를 가지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8시 53분 I was thrown into the side of the couch. All right, what's his name?
Ryan Carter Post. He's an attorney in Cincinnati. Okay, have you had a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with him? Yeah. Okay, and is this your gun? No, this is his gun. He keeps loaded guns in the house. So he slammed you into the couch, but you don't have any injuries? I don't have any injuries. I was just very frightened. He's a lot bigger than me. He's 6'3", 200 pounds. I'm 5'8", 120. 샤이나의 신고를 받고 라이언의 콘도로 출동한 경찰은 그의 시신을 발견, 샤이나를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그는 총 6발의 총에 맞고 식탁 테이블 바로 밑에 엎드려 사망해 있었고, 샤이나가 그에게 사용했다던 권총은 거실에 있던 책 선반 위에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금 더럽혀져 있긴 했으나 성인 남녀가 심하게 몸싸움을 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현장이었고, 샤이나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억울한 듯 경찰에게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시작. 2012년 12월 20일 사건이 일어나고 약 두 달 후 샤이나는 켄터키주 검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그리고 여러 물증들을 모아 2013년 1월 16일 샤이나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 두 층 모두 여러 물증 증거와 많은 증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재판의 시기를 연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약 2년 후인 2015년 4월 1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적인 샤이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주장하는 샤이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2012년 10월 12일 샤이나는 라이언이 문을 열어준 그의 집안에 들어갔고 그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라이언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몹시 화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녀는 또 오늘도 그 약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주장은 라이언이 평소에도 이라는 최음제를 자주 복용했었고 이 약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었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언이 항상 이 마약을 할 때면 자신 말고 다른 여성들과도 자고 싶어 문란하게 생활했다고 하며, 이 약을 한 이후에는 항상 자신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태도의 사람으로 돌변했다고 진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진술들은 어디까지나 샤이나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이언이 사건 전날이나 사건 날 실제 그가 이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증거는 발견된 것이 없었죠. 딱 한 군데 샤이나의 변호사가 찾은 샤이나가 주장하는 그의 마약 복용설에 대한 증거는 실제 라이언이 자신의 친구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 그것도 사건이 벌어진 시점보다 약 7개월 전에 친구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그 약물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그녀의 그날에 대한 진술로 돌아와 보면, 그 집으로 들어간 샤이나에게 라이언은 여러 외모비하, 가족비하를 하며 가진 모욕적인 말을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라이언은 너무나 멋진 파란색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자신에게 검은 눈동자로 비춰졌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하죠. 따라서 샤이나는 평소처럼 그날도 라이언이 마약을 했다고 느껴졌고, 그의 침실에 있던 샤이나 자신의 물건만을 가지고 떠나려 했지만 라이언이 자신의 브라와 바지를 벗겨 거실로 던져버렸고, 어느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을 찢고 고함을 지르고 모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직후 샤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라이언이 자신을 식탁 위로 끌고 가 자신의 몸으로 샤이나의 상체를 누르는 동시에 머리에다 대며 너를 죽일 수도 있다며 협박했고, 샤이나 자신은 그 순간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자신이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그가 식탁에 올려놓았던 총을 집어 그에게, 그는 한 발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으며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 이후 총 5발의 총알을 더 확실하게 그를 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 자신이 총을 쏜 지 약 15분 후가 되어서야 911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합니다. 한마디로 마약이 취한 라이언이 폭력적으로 변해 자신에게 가진 모욕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샤이나 자신은 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그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Doing anything that was mean, I was like begging him to stay in the relationship and be with me because I knew that we once really loved each other, you know, right? It told me that he loved me and wanted to be with me. And I guess somewhere along the way, that grew to hate,
He was screaming how much he hated me. The stuff he was saying to me was so abusive while he was throwing me around the room. 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think in the midst of that, my love turned to hate, and I remember screaming, "F*** you," reaching up to grab the shirt. "F*** you, how dare you mock my family? How dare you talk back? Please, like, speak really of my mother and my family." 그리고 샤이나의 변호인은 그녀가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의 상담을 받았는데 샤이나가 실제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그녀의 자기방어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Ms. Huber's psychological condition was seriously abnormal. 그리고 그녀가 어릴 적 불우했던 사건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죠.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 그녀와 변호인의 주장들. 하지만 그녀의 재판 때 주장은 그녀의 초기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And he picked me up from an awkward angle and threw me from the doorway of his bedroom into the other room. When he was first shot, he let out a really loud noise that sounded like an animal. It sounded like a bear, some type of wild animal. And it really freaked me out. I thought that he was going to snap my neck because of the way that he was jerking my head around. And he had all of his weight on me, and he had all of his weight on my body, and he was jerking my head around with his hand in my hair. And he wasn't completely standing up. He was like this. He was sitting. He was enough that when I shot him, he went like this. Literally. That's when I knew he was dead. Or close to it, and twitching. 이윽고 그녀가 재판받기 전까지 재소하고 있었던 켄터키주 교도소에서 그녀와 만난 동기들이 그녀에 관해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주장은 그 실효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교도소 셀메이트 3명, 돈나, 홀리, 시슬리가 나와 샤이나가 자신들에게 했던 대화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사실 라이언이 먼저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아예 문을 잠가버리자 샤이나는 자신이 갖고 있던 머리핀으로 그 방문을 따고 들어가 다시 그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실제 추후 검사 측에서 그녀가 그를 살해하기 1시간 전 구글 검색에 바비핀으로 잠긴 방문 여는 법을 검색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들어온 샤이나에게 라이언은 이제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 다른 여성과 오늘 데이트를 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이나는 그의 이런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는 직접 자신이 라이언에게 학대당해서 자기 방어 차원으로 그에게 총을 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의 집 가구들을 일부러 흐트려 놓았다는 사실들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일부러 자신의 팔을 멍을들게 했고 그 멍을 자기 방어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써먹었다라며 셀메이트 돈나에게 자랑삼아 떠들었다고 합니다. Her cellmates also witness a bizarre Jekyll and Hyde-like behavior that unsettles them during Shayna's frequent phone calls with her doting but put upon mother. She would be sitting there on the phone and she'd be crying and she would look at me and she'd kind of like wink at me and just smile. She'd be on the phone with her mom, screaming, crying, and then get off the phone and be like I am now talking to you, like nothing, like turn it off a switch. I don't believe Shayna has learned her lesson. And if she was to get out on parole, I believe she would find another victim. If it was up to me, Shayna would rot in a cell like this. So Ryan's family can have justice as she would never see the light of day outside of a jail cell. You know, because this is what Shannon deserves. Exactly this and nothing more. My opinion, she shouldn't even be sent to prison because prison's luxury. You get to go outside, you know, put your feet in the grass. Ryan never see that. 이 이후 샤이나와의 대화를 폭로한 셀메이트 3명 돈나, 홀리, 시즐리는 교도소 내에서 밀고 자라는 오명과 함께 다른 셀메이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별다른 감경에 대한 혜택들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폭로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주장들과 증거들의 교차 검증, 긴 두 번의 재판 끝에 그녀는 2018년 8월 28일 라이언에 대한 1급 살인죄에 대한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2018년 10월 18일 그녀는 마침내 20년 후에나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까지 켄터키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This court respects the jury's sentencing recommendation of life imprisonment and finds that the recommendation is supported by the evidence and the law. This court therefore accepts the recommendation of the jury. Because this court has accepted that recommendation, this court will not be commenting further on the evidence. It i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is court that you, Shayna Hubers, are hereby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for the murder of Ryan Poston.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2012년 10월 12일 그녀가 사건 직후 받았던 신문 과정 중 홀로 조사실에 있을 때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이랬던 그녀는 이날 또 다른 충격적인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진술로는 라이언은 매우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했던 남자였는데 항상 자신의 외모, 특히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고 그렇기에 코 수술을 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에게 총을 한 발 쐈을 때 그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총을 맞고 그에게 다시 다가가 그의 얼굴, 특히 코 부분에 한 발에 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죠. 저는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코 수술을 대신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샤이나는 또 몇 시간이 지나 갑자기 내가 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말한다면 이제 앞으로 저와 결혼할 남자는 없겠죠? 라는 식의 약간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해 수사관의 말문을 막기도 합니다. Not funny, but... 2018년 10월 중순 그녀의 마지막 재판 결과가 선고되자마자 그녀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았다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인 유니크 테일러와 옥중 결혼합니다. 실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캠벨 카운티 가정법원에 제출하죠. 참고로 유니크 테일러의 본명을 리차드 맥비로, 그는 2018년 당시 41세였고 강도 절도죄로 약 2년의 구형을 받고 재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약 3개월 후인 2019년 1월 14일 샤이나는 또 캠벨 카운티 가정법원으로 유니크 테일러와 결별하였다며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도 그녀는 또 다른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샤이나야. 나는 키가 177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52kg의 약간 나는 지금 내 스타일. 과거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여성으로서 나를 바라봐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 실제로 그녀는 아직까지 교도소 내에서도 활발히 자신의 매력을 뽐내며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분 라이언의 지인이나 친구들은 라이언의 사망 이후 그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 각기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Because I'm 30 years old, I don't need to bring a teddy bear up with me. This teddy bear was made by Jay's sister. This is Ryan's shirt. That's it. That's all we have. A voicemail. When I am not in that courtroom, she does not exist to me. She flat out doesn't exist. I will not let this woman have power over me. We cannot let her dictate how our lives are going to be lived from this day forward.
You can't let evil win.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